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북부권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성과 영광 등 4개 군의 생활용수 취수지인 평림땡 저수율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올 여름 비가 적게 내린 탓인데 겨울 갈수기에 이어 내년 봄까지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성에 있는 평림댐입니다.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장성과 담양, 함평, 영광 주민 10만 명은 식수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자원공사는 인근 저수지에 관로를 설치해 농업용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된 전남 북부 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하여 수자원공사, 평림댐하고 농어촌공사 수양재를 연결하는 긴급공사입니다. 전남 북부 지역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가뭄 수준이 이미 심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올여름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는 등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전남 강수량은 898.2mm로 평년 대비 66% 수준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약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우량이 평년 수준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저수율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 물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